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파이썬 얘기에서 봤던 그 서비스 프로그래밍 서버, 그리고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C++로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패키지는 CPP 서비스 패키지라는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빌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모두 지우고, 콜컴 빌드 CPP 서비스 패키지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윈도우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윈도우스에는 빌드 하신 다음에 install setup.bat를 해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예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부 런치를 실행시켜 주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 서버를 실행시켜 줍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켜 주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매개 변수가 3개가 붙었습니다. 기존의 파이썬은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아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냈죠. 근데 지금 예제에서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매개 변수로서 받게 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리퀘스트를 보내면 5초 동안 로봇이 움직이다가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러한 토픽이 하는 일들을 사실상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서비스 서버를 직접 코딩하기 전에 개념을 다시 한번 다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전체를 듣고 나서 복습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C++는 듣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C++를 들으러 그것만 골라서 듣는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서버와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이 메시지, in SRV 타입의 메시지를 서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라고 불렀던 거고요. 서버는 리퀘스트를 처리해서 적절한 리스폰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되돌려주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리스폰스를 내보내주는 이 사이의 과정이 지금 우리의 예시에서는 특정한 어떤 터닝 메시지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리퀘스트 한다면 서버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로봇을 움직인 다음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리스폰스를 만들어서 돌려주는 그러한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SRV 타입은 다음과 같은 SRV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리퀘스트로는 time duration, angular velocity z, linear velocity x를 사용했고요. 리스폰스로는 bool 타입의 success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면은 time duration 시간 동안 angular velocity z와 linear velocity x를 갖고 로봇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로봇이 성공적으로 이동했다면 이제 잘 마친 것이니까 bool 타입의 success에 true를 넣어서 성공 여부를 돌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넣어서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은 아까처럼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특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만들었던 커스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인클로드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강조드리지만 기존에 우리가 로스트 인터페이스 쇼로 검색할 때는 터닝 컨트롤이 카멜 케이스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인클루드 할 때는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했다는 점, 대문자 T로 하고 있지 않고 이 사이에 언더바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실제 코드에서 사용할 때는 다시 스네이크 케이스가 아니라 카멜 케이스로 사용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그냥 유진 키워드를 통해서 이를 애초에 축약시켜 놓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클래스 내부를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는 RobotTurnServer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것이고요. 노드에서 상속을 받는 노드 컴포지션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멤버 변수를 살펴보면 서비스 서버, 그리고 토픽 퍼블리셔, 그리고 토픽이 주고 갈그 메시지 인 트위스트가 멤버 변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 부분을 보면 크리에이트 퍼블리셔를 통해서
퍼블리셔를 생성했는데 이 부분은 토픽 부분에서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 서비스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create service라는 함수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매개변수들이 들어가고 여기 콜백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콜백도 이 멤버 변수로 갖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여긴 닫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create service로 서비스 서버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에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LV 타입을 명시해 줬고요. 매개변수를 두개 봤는데 첫 번째 매개변수는 우리가 생성한 그 서비스 서버의 이름이 되고 두 번째는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실행될 콜백 함수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 콜백 함수가 지금은 리스폰스 콜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때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바인드로 묶어줘야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개변수가 몇 개인지 표시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두 개의 매개변수를 갖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스탠다드 플레이스홀더스 첫 번째, 플레이스홀더스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바인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스탠다드 바인드를 사용하지 않고 람다 함수를 사용해도 된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API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서비스 서버 생성하기, create 서비스를 쓴다. 뭐 매개변수는 두 개를 쓴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개변수는 두 개의 매개변수를 또 갖는다. 이렇게 마냥 달달달 외우기보다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리스폰스 콜백이 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둘다 필요로 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서버는 서비스 클라이언트로부터 특정한 명령을 받고 요청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내부 로직을 돌린 다음에 리스폰스의 결과를 넣어서 되돌려줘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둘다 필요한 것이죠. 네, 뭐 당연한 얘기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또 액션도 배우고 여러 계속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내부의 매개변수로 몇 개가 필요한지 계속해서 뭐 찾아보게 되고 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따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로봇을 제어할 때는 일전에 우리 토픽 예제에서 사용했던 방식과 똑같이 커맨드 벨로시티 토픽에 퍼블리쉬를 해줬죠. 이를 위해서 퍼블리셔를 새로 하나 만들어줬고요. 이 만들어진 퍼블리셔는 포인터, 쉐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통해서 퍼블리시를 호출했고, 퍼블리시 안에는 실질적으로 퍼블리시할 메시지의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X와 앵귤러 G를 받아서 바로 집어넣어주게 됐는데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리퀘스트에는 타임 듀레이션, 앵귤러 벨로시티 C, 리니어 벨로시티 X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 듀레이션 시간 동안 이 커맨드를 동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을 다루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1, 2, 9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타입이 RCSVP의 타임 베이스라는 그런 형식을 사용했는데 이 내부의 API가 나노 세컨즈밖에 없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나노 세컨즈였기 때문에 그냥 5초를 표현하고 싶을 때도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거대한 수를 곱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러면은 만약에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간으로부터 현재의 시간이 5초를 예를 들면 5초를 넘지 않았다면 내부에 있는 무브 로봇을 계속해서 실행시키고 5초가 넘었다면 이 while문을 벗어나서 로봇을 정지시키는 그리고 나서 로봇이 성공적으로 정지했다면 이 부분으로 올 것인데 그러면 리스폰스 안에 success에 true를 집어넣어서 반환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브 로봇 단에서는 그냥 리니어 벨로시티 X와 앵귤러 벨로시티 Z만 들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받아서 퍼블리시를 해주고 만약에 5초가 지났다면 무브 로봇은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스탑 로봇이 한번 실행되고 종료될 것입니다. 스탑 로봇은 리니어 벨로시티 X, 앵귤러 벨로시티 Z를 모두 0으로 다시 초기화한 다음에 퍼블리시를 한번 해줍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메인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메인부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RCSVP의 스핀밖에 없습니다. 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스핀이 지난번에 파이썬 예제에서도 살펴봤지만 리퀘스트가 왔다 혹은 리스폰스를 보낸다 라는 이런 부분은 실제 이 코드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죠. 그렇게 된 이유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RCSVP에 있는 스핀이 알아서 스케줄링 해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RCSVP의 스핀을 쓰는 것을 습관화하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일전에 파이썬에서 우리가 실행했던 그 클라이언트와 좀 실행 방식이 달랐죠. 다음과 같이 로스트 런, CPP 서비스 패키지, 로보터닝 클라이언트, 그리고 그 다음에 맥의 변수를 3개 받았습니다. 이 맥의 변수 3개가 순서대로 이동시킬 시간, 그리고 이동할 때 리니어 벨로시티 X, 이동할 때 앵글러 벨로시티 Z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좀더 하자면 이러한 서비스 리퀘스트 하는 것을 서비스 콜이라고 불렀는데 이 서비스 콜은 굳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간단한 것이라면 커맨드 라인에서 바로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커맨드 라인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면 커맨드 라인으로 다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재사용을 위해서나 아니면 내부에 뭔가 로직이 복잡하게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도 코드로 짜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뭐 이미 한번 만들어 놓고 그 중간 과정에서 확인만 단 한 번만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다. 다른 기능을 더 추가할 거기 때문에 이번 한번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커맨드 라인을 저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드 분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로봇 터닝 클라이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터닝 클라이언트는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CPP 서비스 패키지의 로봇 터닝 클라이언트에 위치하고 있죠. 이 부분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제가 만든 터닝 컨트롤 .hpp를 SLV 타입으로서 가져오고 있고요. 내부를 좀더 살펴보는 것은 밑에 설명을 제가 더 붙여놨습니다. 클래스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내부에서 멤버 변수를 살펴보면 클라이언트,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져요. RSSPP의 클라이언트를 갖고 그리고 템플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SLV 타입을 넣어주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쉐어드 포인트로서 관리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 리퀘스트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리퀘스트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리퀘스트를 제가 멤버 변수로 지정해 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 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RCSVP의 shared 포인트를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스탠다드의 shared 포인트를 사용했네요 라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유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좀더 복습을 하자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리퀘스트밖에 없어요. 이 리스폰스 부분은 서버가 만들어서 주는 거지 클라이언트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닝 컨트롤 안에서도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나눠서 따로 형태를 지정할 수 있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버 코드를 가보면 서버 코드를 가서 여기는 리스폰스 콜백을 들어가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닝 컨트롤의 리퀘스트와 터닝 컨트롤의 리스폰스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점. 반대로 이제 서버 단에서는 리퀘스트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요청해서 오는 값이고 리스폰스를 본인이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 값이겠죠. 클래스 내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 예제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낼 건데 존재하지 않는 엉뚱한 곳에다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보내기 전에 생성자 단에서 우리가 리퀘스트할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기다리는데 1초 동안 기다리고 1초 동안 어떠한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아, 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내가 엉뚱한 곳에 리퀘스트를 했구나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 로그를 출력하게 됩니다.
리퀘스트를 보내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이 함수가 getResultFuture 함수가 리퀘스트를 보내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들어오는 맥의 변수들은 이미 무언가로 차 있다고 가정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퀘스트에서 채워줘야 될 부분이 time duration, angular velocity z, linear velocity x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맥의 변수로 다 왔으니까 한번 확인차 콘솔로 출력 한 번만 해주고 그대로 넣어서 보내면 됩니다. 근데 보내는 부분이 사용하는 함수 이름이 async send reque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create client를 통해서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수 있었고 두 개의 맥의 변수를 받았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async send request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메인을 마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지금 우리 예제가 맥의 변수를 3개 받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메인에서 첫 번째 맥의 변수는 항상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3개를 더하면 맥의 변수가 총 4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의 변수가 4개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로그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아니면 노드를 생성하고 이 노드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실행시킨 노드 안에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들어있죠.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리퀘스트는 메인 단에서 직접 호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함수가 getResultFuture였죠. 그래서 getResultFuture 안에 맥의 변수를 채워주는데 이때 들어오는 맥의 변수가 곧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argument C였기 때문에 argument V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각각 형식에 맞게 첫 번째 값은 인티저니까 A to I, 두 번째, 세 번째 값은 플로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A to F를 사용해서 적절한 형태로 캐스팅을 하여 이 getResultFuture로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 getResultFuture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리턴해 주는 값이 AsyncSendRequest에 이 리퀘스트를 이 아웃풋을 또 리턴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AutoResult는 결국은 AsyncSendRequest에 리턴을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밑을 보면 spin until future complete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직역해 보면 future가 complete 될 때까지 spin을 시킨다라는 뜻인데 뭘 spin 시키냐? 맥의 변수를 보시죠. 두 개의 맥의 변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node, 두 번째는 future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맥의 변수인 future가 끝나기 전까지는 첫 번째 맥의 변수인 이 node 를 계속해서 스핀시키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퓨처가 다 끝났다, 리스폰스가 제대로 왔다라고 하면은 success인 상태로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에러를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sync send request가 비동기적으로 리퀘스트를 보낸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좀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한 자취생이 있는데 이 자취생이 집안일을 하려고 해요.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즉석 밥도 돌려야 되고 밥 먹어야 되니까요.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세탁기 돌리고 다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밥 돌리고 밥 먹고 다 먹고 청소하고 이 방법과 세탁기를 돌리고 그동안 밥도 돌리고 밥이 다 돌아가는 동안 청소를 하고 그리고 밥이 다 돌리면 다 완성되면 청소를 멈추고 밥을 먹고 이제 세탁기를 세탁물을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좀더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그동안 다른 일을 먼저 하고 그 일이 완료됐을 때 다시 돌아온다 라는 이런 개념이 비동기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asynchronous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future는 예를 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다가 전자레인지에서 띵 소리가 나면 돌아와서 밥을 꺼내겠죠. 이 퓨처가 이 전자레인지 소리와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퓨처가 전자레인지 소리가 나서 와서 봤더니 퓨처를 봤더니 result인 즉석 밥이 있었던 거죠. 지금의 예시를 보면 우리가 리퀘스트를 요청하고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async send future가 쓰인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세탁기는 세탁기 다 하고 기다리고 밥은 다밥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싱크로너스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인데요. 이 구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레퍼런스를 남겨놔서 아마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는 이런 레퍼런스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기 전에 새로운 함수였던 spin until feature complete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까 했듯이 매개 변수로 노드와 퓨처를 받고 퓨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노드를 알아서 내가 스핀 시킬게 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리턴 값인 rsspp의 executor의 future return 코드의 success 라는 이 기다란 이긴이 스테이터스가 도대체 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pin until feature complete는 input, output을 살펴보면 input으로 future와 그 future가 속한 노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future가 완료되면 output을 return하게 되는데 이 output에 status가 있어요. 이 status가 enum 타입으로 미리 rsspp에서 정의되어 있는 status들이 있는데 success, interrupted, timeout 이라는 세 가지 status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예약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success만 살펴봤지만 만약에 후에 좀더 복잡한 로직을 구현하고 싶으시다면 interrupted일 때는 어떤 것을 하고 타임아웃일 때는 뭐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C++ 서비스 프로그래밍을 다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